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다섯 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는데요. 세부지역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박찬웅의 부동산 쇼! 부자남 박찬웅입니다. 서울시가 8월 19일 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신규로 지정했습니다.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다섯 곳을 신규로 지정했는데요. 신속통합기획 대상지가 세 곳입니다. 재개발 한 곳, 그리고 재건축 두 곳이 지정이 됐고요. 그리고 이제 기존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던 곳,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곳을 좀 확대해서 두 곳을 지정했습니다. 이 다섯 곳이 모두가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주거지역 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서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세부 지역을 좀 볼게요. 먼저 신속통합기획 세 곳인데요. 재개발 한 곳인데 여기는 강동구 천호 3-3구역이고요. 재건축 두 곳은 서초진흥아파트와 신반포 2차아파트 이렇게 세 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이 됐고 이제 기존의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던 곳 중에서 확대된 곳 두 곳이 있는데 송파구 거여 새마을지구 그리고 중랑구 중화동 122번지 일대 이 두 곳이 확대 지정이 됐습니다. 그러면 지정 기간을 좀 받을 텐데요. 먼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입니다. 천호 3-3구역과 서초진흥아파트, 신반포 2차 아파트인데 이곳들은 2022년 8월 24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1년간 기간을 갖습니다. 이제 보통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공고가 되면 그 공고가 있은 날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다 보니까 19일 날 공고가 됐고 5일 후면 8월 24일부터 효력을 갖는 거죠. 오늘 날짜가 8월 20일이니까 현재는 허가 없이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이제 기존에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던 곳에서 확대가 된 지역 송파 거여 새마을지구하고 중랑구 중화동 122번지 일대인데 이곳은 이제 기존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지정기간과 일치를 시켰습니다. 기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2년 4월 4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 1년간이었는데 이 기간과 맞추다 보니까 송파구 거여 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번지 일대는 2022년 8월 24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 지정기간을 갖게 됩니다.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대상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다섯 곳이 모두가 다 일반 주거지역입니다. 그래서 주거지역 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가 대상이 됩니다. 만약 6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 없이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6제곱미터가 어떤 기준으로 나온 거냐? 사실 이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. 올해 2월 달에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허가 대상 면적을 좀 개정했습니다. 원칙적으로 이 토지 면적이 법령상 기준 면적, 이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180제곱미터였는데 이걸 60제곱미터로 줄였죠. 그러면 6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이게 왜 6제곱미터인가? 이제 이것은 법으로요. 이제 필요하다면 이 면적에서 10%에서 300%까지 조금 조절해서 공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주 강력하게 60제곱미터의 10%인 6제곱미터로 아주 강력하게 면적을 줄여서 공고를 한 거죠. 그래서 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야 거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허가 기준이나 토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
각 토지가 소지하고 있는 자치구, 지자체입니다. 시군구청이니까 서울은 다 구청이겠죠. 강동구청, 송파구청, 서초구청이겠죠. 자, 이런 부동산 정보과를 통해서 안내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 마지막 하나 덧붙일게. 이 도시계획국장이 이런 말 했죠.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, 재건축은 정상화하되,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의 방향도 재개발,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이잖아요. 그래서 서울시 마찬가지로 재개발, 재건축에 대해서 정상화, 좀 규제를 푸는 쪽으로 가되,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, 그리고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제정하면서 차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. 며칠 전에 이 윤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죠. 그때 이제 핵심이 됐던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재개발, 재건축 규제 완화인데,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 앞으로 5년 동안 신규 정비 구역을 10만 호 정도 제정하겠다라고 했는데, 아마 제정이 되면 바로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서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서울시에서 새롭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다섯 곳을 표로 살펴보겠습니다. 천호 3-3구역, 서초진흥아파트, 신반포이츠아파트, 거여새마을지구, 중화동 122번지 일대인데요. 각각의 면적과 지정기간, 그리고 허가 대상 면적은 모두가 동일하죠. 6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라고, 기존에 서울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던 곳들도 한번 표로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지정권자가 서울특별시장인 곳인데요. 뭐 강남 서초 지역이나 이제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지역들, 공공재개발이나 이제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구들, 또 신통기획 후보지들. 그러니까 서울에서 돈 될 만한 곳들은 다 묶여있다라고 보시면 되고,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인 곳들 마찬가지입니다. 용산구가 들어있다 보니까 돈 될 만한 곳들은 다 묶여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영상 잠깐 멈추시고 한번 참고하신다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 다섯 곳 살펴봤는데요. 앞으로 정부의 방향이나 서울시의 방향이 재개발,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, 규제를 풀어가겠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.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여러분도 서울시에서 어디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는지 잘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. 마무리할 시간입니다.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